자, 혜진 씨는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물론 가족이겠죠? 아! 베스트가요 쇼 애청자 여러분 맞죠? 오! 좋죠 좋죠. 네. 사람이 참 세상 살면서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네. 갖는다는 그 자체가 네. 그런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해서 세상은 멀지만은 미래로 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고 행복은 가까이 있는데 네. 과거는 언제나 과거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는 믿어 의심치 너는 나는 나 지금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저는 좀 복잡해요. 말려주고 싶은데 아니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믿음과 신뢰라는 거는 본인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일단 잘 믿으시면은 타인에 대한 신뢰는 정말 깊은 신뢰는 정말 그냥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또 정리를 해주시니까 제가 또 정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최고는 제일은 베스트 가이어 쇼라. 네. 여러분에게 믿음 주는 베스트 가이어 쇼. 다음 가수는 누굽니까? 네, 이분은 몸이 진짜 좋으세요. 몸짱이세요. 오. 근데 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마음이 너무 좋으세요. 몸짱이시구나. 네, 몸짱의 마음짱. 그리고 노력하시는 분, 바로 조승구 씨가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조승구 씨 네. 무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승구 씨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